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재오염이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실태를 고발하며 원전 축소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명선 기자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후쿠시마 폭발 사고 5주년을 맞아 일본 탐사를 끝내고 부산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원전 폭발 사고 5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의 오염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후쿠시마에서 50km가 떨어진 산림 96%에서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사능을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오염물질 제거 작업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Particularly in the molten fuel, molten three cores, that will pose a threat for hundreds of year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moment has no real serious plan as to how to deal with it. 이들은 세계 최대의 원전 단지인 고리 원전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후쿠시마와 비교해 원전 수가 많고 인구가 더욱 밀집해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후쿠시마를 능가하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랑 비교해 봤을 때 약 20배 이상의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고리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후쿠시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규 원전을 막고 점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오는 9일과 10일 시민들에게 선박을 공개하는 오픈보트 행사를 벌인 뒤 사이프러스로 떠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